계기라기보다도 약장수, 뱀장수, 야, 이 비아모로 말씀드리자면 한번 잡숴봐. 이걸로 엉겹결의 탤런트를 응시를 해서 돌아왔는데, 돌아서 보니까 이게 나한테 적성이 맞는 거예요. 이 선박자면서 연기를 하는데 이게 천직이구나. 하루하루 가면 갈수록 매력을 느끼면서 재미는 뭐 말할 것도 없고 참 내가 가야 할 길이 이 연기의 길이구나.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. 그 초년에 시작하면서 그렇게 이제 연기자로 출발을 했는데 뭐 수없이 이런 역할 저런 역할 뭐 참 별의별 역할을 다 하면서 뭐 일단 죽어있는 시체부터 걸어가는 사람 뭐 국군 ABCD 중에 뭐 D 그리고 포졸 1,2,3,4 중에 4 포졸로다가 뭐 수염 달고 또 이제 대감 노릇도 하고 이런 역할 저런 역할 수없이 해본 것 같아요. 방송국에서 이제 뽑아놓은 연기 지망생들한테 가면 갈수록 기회를 줍니다. 그 기회가 1979년도에 그 기회가 왔어요. 결정적으로 일일 연속극 주인공이 최고거든요. 그리고 이제 주중 드라마 주말 연속극에서 주인공이 또 최고예요. 근데 정윤희 씨하고 하는 연속극에서 주인공을 맡았어요. 동료라고는 그 일일 연속극이었는데 거기서 주인공을 맡고 목금 드라마 필려라는 드라마에서 장민희 씨하고 주인공을 맡았어요. 두 배우 사이에서 제가 주인공을 맡았는데 그 당시에 장민희 씨도 뭐 그때 최고 아니었습니까? 근데 장민희 씨와의 녹화 장면을 내가 잊어버릴 수가 없는 게 장민희 씨 고향의 애인이었어요. 애인이었는데 장민희 씨가 멀리 떠나요. 만주로 떠나요. 그 장민희 씨를 찾으러 만주로 와가지고 아주 우여곡절 끝에 딱 둘이 만났어요. 그 좋아하는 그 애인을 만났는데 얼마나 감동적이겠어요. 서로 뭐 이제 뭐 눈물 바람을 하고 앉아 있는데 카메라가 이제 나를 비치고 장민희 씨 비치고 나를 비치고 장민희 씨를 비치고 그러면은 장민희 씨한테 큐를 딱 줘요. 사인을 받으면은 눈물이 착 나와야 돼. 그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? 눈물이 마음대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. 정말 힘든 거거든요. 내 속으로 진짜 눈물이 나올까? 나 같으면 눈물이 나올까? 이런 생각을 딱 하고 있는데 눈물이 촥 나오는 거예요. 장민희 씨가 나도 울어야 되는데 울기는 그냥 놀래가지고 참 대단한 장민희 씨라고 생각합니다. 두 사람 그 배우가 당대 최고의 정윤희 씨와 장민희 씨의 상대역을 하고 나서 바로 현해탄은 알고 있다. 그 현해탄은 알고 있다는 합두병 얘기거든요. 그때 이제 준비를 다 하고 머리 깎고 일본을 가려고 그러는데 그게 주말 연속극이었어요. 그 당시에 최고였죠. 지금도 주말 연속극이 아주 큰 드라마인데 주인공을 딱 맡았는데 이게 취소가 되니까 통파됐다 그러면서 취소가 되니까 뭐 이제 정말 연기 생활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하는 생각도 들고 10년 동안 해왔는 길인데 이제는 안 되는구나 그런 생각 저런 생각 그때 마음의 그 상처가 좀 굉장히 컸었습니다.
그 당시에 제 기억으로는 그 동료라는 1연속극을 한 달 내내 하면은 30만 원이었어요. 30만 원. 그때 많지 않은 돈이었어요. 30만 원이라는 돈이. 그렇게 계속 출연을 해도 많지가 않은 돈인데 그 출연을 하고 1년, 2년을 예사로 놀아요. 주인공을 한번 하게 되면은 단역을 못 합니다. 안 줘요. 주인공 온 사람인데 단역을 주겠습니까? 그러니까 주인공 하고 나서 노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. 그 다음에 바로 헤네타는 알고 있다 주인공으로 들어가는데 이게 안 되니까 계속 노를 수밖에 없는 거예요. 그때 통행금지가 81년도인가 풀리면서 스탠드바 주점이 생기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해가지고 정말 큰 힘이 됐었죠. 밤무대에서 노래를 이제 많이 부르다 보니까 노래에는 내 나름대로 자신이 있었는데 그 자신 가지고 가수가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. 그런데 진짜 진정한 가수의 꿈을 꾸고 가수가 된 것은 묻지 마세요라는 노래입니다. 7년 전에 나왔던 그러니까 65살에 내가 가수의 길로 들어선 거예요. 많은 분들이 좋아하시고 특히 어머님 아버님들이 묻지 마세요. 왜 묻냐? 남의 나이를 왜 물어? 물어보지 마세요. 흘러간 내 청춘 잘한 것도 없는. 막 아주 진하게 감정을 넣으셔가지고 그렇게 막 부르시는 걸 보니까 내 노래가 많이 알려졌나 보구나. 와, 진짜 이제 내가 이제 가수의 길로 들어섰나 보다.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. 네. 예. 어서 오세요. 들어오세요. 아니 어떻게? 아침부터 이렇게 그냥 응 오셨네. 내가 살고 있는 집입니다. 아들 둘이랑 살았는데 이제 아들 둘은 다 이제 장가가고 집사람하고 나 둘이만 살고 있는 집입니다. 한강을 이제 완전히 이제 조망이 이제 한강을 쳐다보는 그런 조망이고 뭐 그렇게 뭐 크게 자랑할 건 없는데 야, 이 밤이 왔었어야 되는데 낮에도 그래도 괜찮으니까 한번 보시죠.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뷰가 좋은 거 보면 기분 좋으시겠어요? 그렇죠. 아무래도 그래도 예, 참 많은 그 사는 사람들을 한눈에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게 이것도 큰 복이고 행복이거든. 평생 농사만 지으셨던 부모님, 더군다나 8남매 자식을 키우고 가르치시려면 굉장히 어려웠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. 부모님들께서는 장남 하나만 잘 키우면은 형제간을 다 이끌어 가겠지, 부모 대신 하겠지 이런 생각을 하셨던 것 같아요. 크면서 계속 나이가 먹으면서 아 장남이 해야 할 일이 많구나, 동생들을 챙겨야 되는구나 그런 생각으로 지금까지 온 것 같습니다.